명수품. 자, 볼게요. 2과 저번에 진도 나갔던 거 뒤에 Americans often ask 여기서부터 같이 좀 나가자. 알겠지? 같이 좀 보면서 할까? 괜찮아. 조금만 내려온다. 알겠지? 네 화면 안 나온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보면은 Americans often ask negative question 돼 있는데 미국인들이 종종 물어본다 이 말이지. 근데 여기서 잘 알아둘 것은 Americans에 S 붙었지. 이거 왜 붙였을까? 복수니까 붙인 거 아닌가? 어째? 그래서 ask 동사에는 S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알겠지? 요거 좀 유의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often이라고 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르는 줄 아나 혹시? 이거를 빈도 부사라고 하거든? 문법적으로? 요건 정리를 좀 해놓을게. 빈도부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일인지 빈도를 표현하는 거라고 해서 빈도부사라고 불러 우리가. 이해가? 근데 이 빈도부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 예를 들면 방금 얘기했던 often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 뭐 always도 있겠고 sometimes도 있겠고 맞지?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빈도 부사들에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 위치가 시험에 나와요. 문장에서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쌤은 늘 얘기하는 게 조, 비, 뒤, 일동, 앞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조, 비, 뒤, 일동, 앞. 쉽게 말해서 조동사, 비동사, 뒤에 오고 일반 동사 앞에 온다 이 말이야. 이해 가나? 그래서 이 빈도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가 봐봐. 지금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 ask가 왔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빈도 부사 자리에 얘가 온 거지. 오케이? 그래서 미국인들은 물었다. 부정적인 질문들을. 맞지? 예를 들어서 뭐와 같이 Aren't you coming? 돼 있는데 요거 줄 쳐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알겠죠? 체크해놓으세요. Aren't you coming?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우리가 뭐라고 물어보는 건 부정의 문문 기억나니? 저번 시간에 부정 또는 부가의 문문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였노? 뭐뭐 하지 않니? 다 봤지?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었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밑 뒤에 여기 Didn't you go? 여기도 마찬가지지. 부정, 부가의 문문 맞죠? 두 가지가 연속해서 나왔는데 똑같이. 자, 이렇게 부정, 부가 의문문의 경우에는 부정 어구인 뭘 쓴다고 했나? not을 쓴다고 했나 안 했나? 그럼 aren't you coming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니? 너 오지 않았니? 너 왜 안 왔니? 안 오니? 이 말이지. 맞나 아닌가? 너 안 오니? 했는데 맞아. 여기서 대답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지. yes도 올 수 있고 no도 올 수 있어. 자, yes면 온다 안 온다? Yes! 하면 뭐야? 온다, 안 온다? 온다. 온다다, 알겠지? 대답이 노우면? 안 온다. 자, 이건 내가 늘 얘기했던 거다. 맞나 아닌가? 헷갈리지 말라야지, 절대. 네. 저번 시간에 많이 했던 거고. 부정, 부가, 의문문도 마찬가지. Didn't you go to the hospital? 하면은 너 안 가니? 말이지. 병원에. 그럼 어떻게 되겠니? Yes도 될 수 있고, 대답이 노우도 될 수 있겠지. 그럼 Yes 하면 뭐겠니? 병원 가, 마. 간다지 맞지? 놓으면 병원 안 간다지. 이해 가나? 이렇게 대답 나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건 주관식 서술형에 400% 나온다. 이거 안 나올 수가 없다. 안 낼 수가 없다 이거. 그 다음 봐봐. It can be difficult 돼 있죠. 그것은 어려울 수 있다 돼 있지. 자, 뭐가 어려운지 이 it이 가리키는 것이 있다 없다. 뒤에 안 보고 앞에만 봐봐. 이 가리키는 게 있어 없어? 있어요. 뭔데? 이거 병원? 부정. 아, 병원. 너 병원 안 갈래? 이게 어렵나?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 없어요. 가리키는 것이 없어. 가리키는 것이 없는 가주어이시죠. 요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될 거야. 너가 가리키는 것이 없는 가주어이시라는 거. 그럼 진짜 원래 주어는 뭐였겠노? 이 뒤에 있는 to answer 이었겠지. 그러니까 대답하는 것이 어려운 거지. 됐나? 해석하면은 그것은 어려울 수 있다. 대답하는 것이 부정적인 질문에
correctly, 정확하게. Here is some advice. 여기에 있습니다. 몇 가지 조언이 있죠. 자, 이렇게 이 in response to 이거 묶음이야. 알겠지? In response to plus 명사 이렇게 와요. 요거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명사에 반응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뭐뭐에 반응한다는 것은 응답을 하는 걸 말하는 거 알지? 부정적인 질문들에 반응하여 such as 예를 들어 don't you like apple pie? 좋아하지 않니? 애플 파이를 돼 있잖아. 자, 이것도 부정 부가 의문문이죠. 질문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 생각해야 되지. 만약에 yes면 no면 생각해야 되는데 yes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맞지? 쌤은 이거만 쓸게. no면 안 좋아한다 이 말이지. 가원아. 그래서 너 좋아하지 않니? 애플 파이를 것 같은. 맞지? 이런 부정적인 질문들에 대해 반응해서 you 주어지. 너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대답을 해야 된다. no라고 말이죠. 이게 목적어지. no라고 만약에 네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르지. 이거 지금 설명하는 것이 영어에서 부가 의문문이나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좀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너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대답을 해야 된다. yes라고. 언제?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그것을. 됐나? 그래서 these answers, 이 대답들은 yes 또는 no, 알겠지? 이 대답들은 are the same, 어떻대? 똑같대 as the answers, 어떤 대답. 자, 여기 as는 처럼 이라 되죠. 어떤 대답들처럼 어디에? 긍정적인 질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 의문문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거 긍정적인 거라는 것을 뭐 긍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의문문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어구를 안 쓴.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예요? Do you like apple pie? 같이. 맞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이거 봐봐. 밑에 이게 실제 교과서에 있는 건데 Do you like apple pie? 요거는 우리 뭐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 아까 positive였지. 맞지? 근데 Don't you like는 뭐였나? negative지. 이 두 개 생긴 형태는 don't라고 해서 여기 플러스 뭐가 들어갔어? not이 들어갔지. 맞지? 형태 차이는 있지만 그 대답에는 똑같나 다르나? 같아요. 똑같지. 맞지? 대답은 동일하다는 거야.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주관식. 이 개념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내 말은. 적어놓으세요. 좀 더. 알겠지? 예슬이. 네. 종우. 시험 시작. 네. 그럼 너도 내가 교과서 1과를 자료를 주지 않았니? 일단 오케이. 단어 시험 실시하세요. 됐나? 그래서 which cultural difference is most surprising to you 돼 있죠. 자, 요거 물어보는 문장이지. 의문문인데 생각보다 더 가더라고요. 이거는 which 플러스 명사 플러스 아, 그냥 which 그냥 주어다. 알겠지? which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맞지? 의문문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which 뜻을 잘 몰라. which 뜻이 뭔 줄 알아? 어느 이 말이야. 그러면은 어느 명사를 가자 뭐뭐 할까요? 이 말이지 지금. 다시 말하면 어느 문화적인 차이점이 가장 놀라울까요? 이 말이죠. 너에게. 맞나 내가? Different, cultural difference가 주어고 it's surprising 동사겠네. 맞지? 그래서 I have been learning 해서 have been learning에 체크 좀 해놓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요. have been은 PPG. 맞지? have been은 현재 완료였죠. 그 다음에 been plus pp, ing죠. 비동사 플러스 ing는 진행형이었지. 맞지? 그래서 have been ing 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현재 완료 진행형 해서 뜻은 뭐뭐 해오는 중이다 이렇게 한다 했지.
나는 그래서 뭐 해오는 중이다? 배워오는 중이다. 문화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since는 뭐뭐한 누가 뭐뭐한 이후로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온 이후로 어디에? 미국에. 가보나? 네. 그래서 some이 다음에 나오는데 이 some이 사람들은 주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주어야. 그냥 몇몇은이야. 알겠지? 네. surprise 얘가 동사죠? 몇몇은 surprise 원래 기본 뜻이 surprise 매기세요. surprise가 놀라게 하다. 그래서 몇몇은 놀라게 했다 이 말이죠. 나를. 오케이? 나를 at first 처음에. 하지만 나는 이제 I'm getting used 했는데 여기서 좀 등장하는 개념이 get used to 플러스 명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 get used가 익숙해지다라는 뜻이에요. 난 어디에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해석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노? 하지만 나는 지금 익숙해지는 중이다. 그것들에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놀러 왔는데 익숙해지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나? 네. 내가 알기로는 이게 마지막 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2과 2과의 제일 마지막 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시험 범위가 2과까지가? 아니야. 그러면 그 3과도 시험 범위 나오나? 3과도 시험 범위 나오나? 오케이. 나올 것 같나? 아니면 확정이가?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나? 네, 근데 선생님이 배운 데까지 막 나간다 했는데 배운 데까지 한다 했는데 지금 나갔어요. 지금 상과를 진도로 나갔다고? 네. 다 나갔어? 그 전 선생님도 저 이렇게 쳐가지고 해석하고 적고 영어도 하는 거 있는데 상과도 나갔어요. 상과도 진도로 나갔다? 네. 지금 우리 상과 해석 연습은 했지, 그자? 네. 진도로 안 나갔을 뿐. 그래서 네. 맞지? 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3과 진도 나가자. 네. 봅시다. 3과인데 3과에서 우리 첫 번째 플로리스트는 당연히 우리 뭐라고 했었던 거죠? 꽃을 다루는 사람이니까는 플로리스트라고 보통 한다 했지. 네. 근데 플로리스트 이제 someone 하고 나서 someone 나왔지, 맞지? 네. 자, 여기서 체크 좀 해볼게. 네. who로부터 가로 쳐놔야지. 네. 이 who는 내가 뭐라고 했었던 거죠? 누구로부터? 응? 뭐라고? 이 who는 뭐죠? 접속사.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했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someone은 그러면 뭐 복수냐? 뭐 동사냐? someone이라고 명사 있잖아. 네. 그럼 이건 무슨 접속사야? 형용사절 접속사야? 명사절 접속사야? 명사절. 그렇지, 맞지?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했었지, 맞지? 네. 네, 그 다음에 create하고 동사 나왔지. 네. 그 summon이 누구냐면 뭐 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맞죠? 네. with flowers 뭐랑? 꽃들과 이렇게 되죠, 맞지? 네.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to become에서 요거 to become 줄쳐놓고 당연히 이 to become의 to 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뭐뭐?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 맞지? 네. 그러면 되기 위해서 네. 너는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다. 네. 많은 것들을 꽃에 대해서, 맞지? 네. 내려가면 I attended에서 나는 뭐 했다? 참석을 했다. 출석을 했다는 거죠. 네. 고등학교에 뭘 위한? 플로리스트랑 정원사를 위한, 맞지? 네. It was at the this school 돼 있는데 자, 요거 요 문장 있지? 네. 요 문장에 줄 쳐놓으세요. 형광펜. 됐냐? 네. 요 문장 줄 쳐놓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알겠지? 네. 문장에서 특정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네. 맞지? It wa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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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해서 자, it wa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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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lah blah 자리에 강조할 것을 넣고 네. 뒤에 주어 동사 blah blah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야.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강조 용법이라고 해요. 알겠죠? 네. 이걸 어떻게 하냐면 it, that 강조 용법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 가냐? 네. it, that 강조 용법. 그럼 사실 요 문장은 봐봐. 요 네. 문장은 어디서부터? 여기 I learn 있지, 맞지? 네. I learn부터. 네. I learn how to grow and care for different types of flowers 돼 있는데, 네. 여기서 앞에 요걸 미리 주잖아. At this school 체크해놨어. 요게 뭐냐면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it 있었고 어디 있었는데? 여기 was 여기 앞 맨 앞에 it 있었지 맞지? 네. 맨 앞에 it이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that 있어 없어? 있지 맞지? 네. it that 강조 용법인데 네. 그러니까 그건 그건데 뭐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약간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야. 네.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에서였다 이 말이지. 누가? 내가. 뒤에 나오는 내가 뭐 한 것이? 배운 것이. 근데 그 뒤에 how to grow and care 줄쳐놓고 알겠지? 네. how to grow and care 줄쳐놓고 요거 많이 쓰는 건데 how to plus 동사 맞지? 네. 특히 동사 원형인데 이거는 뭐뭐 하는 방법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배웠다. 뭐 하는 방법을? 기르는 방법을. 그리고 뭐 하는 방법을? 돌보는 방법을. 다른 종류의 꽃들을 위해서 되어 있지, 맞지? 네. 그러니까 그걸 배운 곳은 어디? 학교. 이 학교였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at this school을 강조하는 it that 강조 용법이라고. 이해 가나? 네. 시험 100%다. 나 얘기했다. 무조건 나온다. 네. 각과마다 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맞지? 네. 그 요소를 쌤은 찝어주는 거야. 네. 요소니까 체크해놔. 다음 these days에서 오늘날 맞지? 네. Florist들은 네. 할 수 있죠. 네. 많은 다른 것들을 맞지? 네. 나는 뭐 합니까? 디자인 설계를 합니다. 네. 무비 세트에서 이 세트는 우리 세트장을 말해요. 네. 알겠나? 네. 그래서 무비 세트 영화 세트장을 때때로 맞지? 네. 그리고 나는 뭐 해요? 꾸밀 수 있어요. 뭐를? Shops 어떤 가게를 꽃으로 맞지? 네. 나는 뭐 해요? 행복합니다. 맞죠? 네. 나는 행복해요. 내가 뭐 할 때? 창조할 때. 만들 때 뭔가 되게 다채로운 걸 뭐로? 싱싱한 꽃과 화초로. 화초로 맞지? 네. 그래서 만약에 네가 뭐 한다면 좋아한다면 뭐를? 식물과 예술을. 네. 나는 highly 이거 매우라는 뜻이지, 맞지? 네. 나는 매우 추천을 합니다. 자, 근데 봐봐. 네. 나는 매우 추천을 합니다 했는데 뒤에 또 뭐가 나와? 주어 동사가 또 나오지. 네. 왜 이럴까? 아니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두 개씩 나오면 뭐였나 이거? 접속사. 그래, 어디에 생략되어 있다는 거잖아. 네. 어디 생략되어 있을까? 여기. 여기가 어딘데? recommend랑 그래, 여기서 맞지. recommend랑 you 사이였지? 네. 여기 뭐 that 생각되어 있겠지, 맞지? 네. 나는 매우 추천합니다. 네가 될 것을 그 플로리스트, 맞지? 네. 여기까지 이해 가니? 네. 넘어가도 되겠니? 네. 넘어갑시다. 스포츠 데이터 앤 아날리시스 되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 직업들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지? 네. I'm Emma라는 Emma야. 나는 뭐예요?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래. 그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라는 것은 sounds 들립니다. 마치 되게 어려운 직업으로서 네. 여기 뒤에 현관펜 체크해 놓으세요. Doesn't it 돼 있는데 체크해 놓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부가 의문문이죠. 맞죠?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정리하고 네. 아까 우리 문제 푸는 거 좀 풀자. 부가 의문문은 아까 부정 의문문이랑 달라.
그렇지 않니? 라는 거잖아. 맞지? 네. 그렇지 않니?는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자, 부가의 문문 정리하자. 부가의 문문. 아, 밑에다 정리할까? 위에다 할까? 어? 여기다 할까? 부가의 문문 만드는 방법. 알겠지? 네. 첫 번째.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일 때, 맞지? 네. 두 번째,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 알겠지?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의 동사가 조동사일 때, 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요 세 가지에 만드는 방법이 다 달라. 알겠냐? 네. 만드는 방법이 다 달라. 그래서 비동사일 때, 일반 동사일 때, 조동사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가모나. 그래서 보면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어떻게 만든다? 나 봐봐.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맞지?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노? 이 비동사 플러스 원래 썼던 비동사 플러스 not 하고 나서 주어 물음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 볼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겠죠.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다. 그렇지 않냐?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한다? 앞에 썼던 거 그대로 aren't you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써주는 게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이건 비동사를 썼을 때고, 두 번째는 일반 동사일 때인데, 봐봐. 주어 플러스 동사가 왔지? 블라블라블라. 맞지? 네. 이거는 지금 보고 있는 우리 문장과 똑같은 거 아니야? 맞지? 네. 그 다음은 뭐 쓴다? do, don't나. 알겠지? 네. 이렇게 쓸게. do, does, did not, 플러스 주어 물음표. 이렇게 쓸게. 알겠지? 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생각해봐. 왜 그러냐면 it sounds like에서 it sounds에서 이거 3인칭 단수야 아니야?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라서 수일치 시켰지, 맞지? 자, 이렇게 3인칭 단수 주어라서 수일치 시킬 때는 do나 did를 쓰지 않고 does를 씁니다, 맞죠? 그래서 doesn't it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 가니? 근데 만약에 it이 아니라 뭐 you였다면 don't you 알겠죠? 이해가나? 네. he였다면? doesn't 맞지?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문장인 거죠? 네. it sounds like a 어쩌저쩌 하고 나서 네. doesn't it?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맞지? 네. 가모나? 네. 당연히 it sounds like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조동사인데 주어 플러스 동사 블라블라블라 오고 당연히 이 동사에는 뭐가 나오고 조동사 플러스 동사지 맞지? 뭐 can do, will do, 뭐 must do, may do 아닐까 맞지?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조동사 오고 동사 오잖아. 그거 다음에 물어볼 때는 뭐냐면 조도 그 다음에는 조동사 플러스 not 플러스 주어예요. 묵힌표.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예를 들어서 쌤은 그냥 간단하게 위에 적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밑에다 적어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지. You can make this pen 했어, 맞지? 그렇지 않냐?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Can't you? 이렇게 돼야 되지. 주어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아, 네. Can't you?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나? 네. 자, 이렇게 쓰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고 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동일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주겠지. 근데 yes냐 no냐 차이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자, 봐봐. 첫 번째 아까 했던 거 생각해보자. You are happy, aren't you? 했지. 너는 행복하다, 그렇지 않냐? 라고 했을 때 yes 하면 뭐겠어? 행복한 거야? 행복하지 않은 거야? 행복한 거야. no면? 아는 거고. It sounds like 요 문장을 보자. 그것은 들립니다. 어려운 것처럼 했잖아. 그렇지 않냐? 라고 했을 때 yes 라고 한 건 뭐야? 어렵게 들리는 거야? 안 어렵게 들리는 거야? 어렵게 들리는 거죠. 맞지? 놓으면 아닌 거. 그 감을 알겠어요.
요거 정리 다 해놨나? 요거 정리 다 해놨으면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맞아서 이어갈 거야. 알겠지? 오늘 지금 중요한 두 개념을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긴 한데 1과에서 부정의문문 기억나지?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부가의문문 맞아 아니야? 맞지? 이 두 가지 요소는 무조건 거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나 방법을 다 알아놔야 된다고. 감이 오나? 됐나? 그래서 요 뒤로부터는 어려운 거 없이 다음 시간까지 같이 계속 이어서 나가자. 알겠지? 오케이. 요거 정리해 놓고 상관은 여기까지 오늘은.